이 장사급 경기인데 1학년과 3학년의 대결이에요. 자, 그렇다면 이건 뭐 답이 나와 있죠. 네. 3학년이 이기죠. 첫 번째 판, 어? 돌림배 저기, 이병치기! 김민재! 어? 이변이 일어납니다! 자, 이건 지금부터는 제 2변이라고 해야 됩니다. 야. 이거는 당연하게 김상현 선수가 이겨야 되고, 네. 또 유선 감독이 당연하게 이긴다고 해서 지금 김상현을 올리지 않았습니까? 지금 선택권을 사용한 유선 감독인데, 유선 감독도 아마 아니만합니다 지금. 놀랐을 거예요. 그렇죠. 또 이렇게 이 김민재가 이런 과감한 돌림배지기를 시도할지는 몰랐을 겁니다. 돌리면서 지금 왼 턱걸이도 살짝 들어왔거든요. 중심을 지금 완벽하게 가져가는 김민재. 아, 김민재가 이런 실험을 보여줄지 몰랐습니다. 아, 지금 1학년 선수인데 돌풍이에요. 그리고 김민재 이 청사의 김민재 선수는 작년도 중3 시절에 전국대 장사급 2관왕을 차지했던 전적이 있고, 또 금년도에도 보니까 이 고등학교 장사급에 와서 준우승을 차지한 1학년인데. 1학년인데. 네. 선수권 대회였었죠. 아유, 만만치 않는 선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잘못 파악했는 것 같습니다. 야, 만약에 이대로 김민재 선수가 두 번째 판을 챙겨가면 여수공업고등학교 결승에 올라갑니다. 그렇죠. 둘 다 머리. 낮춰. 아, 다리 들어와. 다리 들어와. 형, 다리 들어오라고. 낮춰. 낮춰 들어와. 두 번째 판. 자, 이제 김상현 선수가 정말 불의의 일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? 당하고 나니까 이제 침착하게 이제는 좀 더 완벽한 자세를 갖춰서 공격하는 그런 지금 침착성을 보이고 있네요. 이 김민재 선수는 1학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침착한데요. 반면에 뭐 칭찬은 더 해줘야 될 것이 우리 어린 김민재 아닙니까? 네. 자, 그 상대 김상현 선수를 맞이해서 정말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는 김민재. 연무릎 치기. 17초 남았습니다. 자, 이제 뭐 장사급 같으면 거의 정말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을 때입니다. 지금 뭐 흔히 표현의 하늘이 노랗다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지금 두 선수 무척 힘이 들 겁니다. 남은 시간 3초. 여기서 김상현 한 판만에 그대로 뿌려치기. 아, 멋진 뿌려치기였습니다. 자, 김상현은 정말 중요하죠. 네. 왜냐하면 유성 감독이 믿고 올려놨는데 지금 만약에 실수를 하고 온다면은 일단 뭐 뚝밥 한 대 맞아야 될 지금 정신 한번 반짝 차려야 될 겁니다. 자, 그런데 좀 몸이 불편한 것 같아요. 부상 치료 시간은 2분이 주어지는데, 자, 뿌려치기 이후에. 그러나 뭐 지금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 힘이 들어서 그렇지, 힘이 다 소진되어서 그렇지, 뭐 다른 신체적인 어떤 충격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, 자, 뭐 힘든 그 순간을 잠시 벗어나고자 아마 부상 시간을 요청했는 것 같은데. 예. 2분간의 부상 치료 시간이 있습니다. 이 김민재 선수가 뭐 의외로 장기전도 잘 치르고 있고요. 지금 신입생이지만은 188에 138kg. 자, 아주 좋은 신체적인 조건. 그 상대 김상현 선수는 184에 132kg. 뭐 신체적인 조건은 뭐 전혀 뒤지지 않는 김민재 선수입니다. 오히려 뭐 신체적으로는 188에 138, 더 좋은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네요. 더 또 성장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. 그렇죠. 특히 뭐 여수공업고등학교는 지난해 단체전 4관왕을 하면서 고등부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했던 학교가 여수공업고등학교인데, 맞습니다. 금년도 처음 4강에 진출해서 지금 결승전을 앞두고 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1대1입니다. 특히 또 부평고등학교는 우리 박종화 교장 선생님 목요에 부임하셨어요. 그래서 어린 후배들 위해서 어느 뭐 교장 선생님 다 뒷바라지를 하겠지만 많은 뒷바라지를 해주신 또 박종화 교장 선생님이신데 오늘 뭐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판 김민재 선수가 한번 돌려봤고요. 방어를 했던 김상현 선수입니다. 1학년과 3학년의 대결. 청사파의 김민재 선수는 여수공업고등학교 1학년, 홍사파의 김상현 선수는 부평고등학교 주장입니다. 그렇지! 주장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김상현 선수입니다.